네, 출발 증시언어 오늘은 차용조 소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수가 이제 뭐 누가 봐도 네. 강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끌어가고 있는 종목군도 사실 누가 봐도 뚜렷한 상황이에요. 끌어가고 있는 주체도 그러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일단은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는 기간 안에 가장 힘이 셌던 것, 그리고 매수가 가장 강하게 몰렸던 건 역시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그렇죠. 예. 주였어요. 요 IT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또 삼성전자 이제 거의 7만 원대 근접하고 있잖아요.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잘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이제 그 삼성전자를 지금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만 원대의 동학개미 운동에 참여하신 분들, 소위 그분들이 삼성전자의 바닥을 다져놨다라면 그분들이 원했던 게 바로 그거죠. 삼성전자가 일정 부분 올라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걸 좀 받아줬으면 한다. 그게 이제 삼성전자는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원화 강세가 외국인들의 투자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원화 강세만 이루어진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지금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신흥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현재 지금 외국인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만 증시도 그렇고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 자금을 대규모로 유입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가 저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외국인들이 신흥국으로 자금을 유입하다 보니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에 산다라면 뭘 사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사겠죠. 우리가 지금 미국 하면 애플, 테슬라 이렇게 생각하듯이 한국 하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당연히 생각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가 소위 말해서 6만 전자에서 못 벗어났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기업들의 실적이죠. 3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더라도 4분기는 조금 감익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조심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6만 전자에서 이미 다 졌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이익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것들이 증권가의 전언이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지금 새롭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추세는 쉽게 당분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밀듯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네. 삼성전자하고 시가총액 큰 종목을 안살수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뭐 상황이라는 네. 분명한데, 최근에 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삼성중공업과 같이 네. 이렇게 그 수주의 그 재료가 터지는 것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조선주들의 현황인데, 조선주를 처음에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게 된 거는 아무래도 HMM을 필두로 해서 글로벌 해운 운임 지수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 배가 부족하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 뭐 한진해운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것도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 배가 부족하다. 그리고 현재 지금 LNG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 LNG 선도 부족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찌됐든 서둘러서 지금 선박 수주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 결국 해운주들이 올라가지만 뒤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조선주다. 근데 조선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조선주들이 최근에 좀 약간 수주 절벽에 좀 있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주한 게 결국 목표의 50%밖에 달성 못한 거거든요. 그러한데 해운사 아니 저기 그 조선사들은 올해 대규모 이익이 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조선사 같은 경우 수주에서부터 만들어서 헤비테일 방식으로 배를 넘기면 50% 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2018년, 19년도에 배 선박 수출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올해 대규모로 넘기면서 캐시플로우는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 뉴스만 놓고 본다라면 수주가 들어오네? 그리고 뭐 이익이 나네? 뭐 이런,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모르시는 분들도 도식적으로 볼 때는 수주가 들어오면서 이익이 나는 그런 것처럼 착시현상이 좀 벌어지긴 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투자 포인트를 잡기는 좋죠. 그리고 조선주들 그동안 안 올랐지 않았습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고, 앞으로 경기 물동량이 늘어나면
모멘텀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선주들, 삼성중공업필두에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바닷권을 탈피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네. 미리 반영하고 있는 주가라고 보더라도 일단 낮은 위치에서 반영하고 그렇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리한 건 아니고 또 뭐 이제 시간의 텀을 두고 결국은 숫자에도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매력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 전기전자 받고 조선주 받고 차 이야기도 안 하셨죠. 자동차. 그렇죠. 네. 현대차는 사실 좀 미리 움직여서 네. 지금 약간 쉬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기아차가 또 힘을 쫙 받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시면 저는 이런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차트 돌려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KB증권 차트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돌려보실 때 차트만 보십사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아차하고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고 이게 무슨 차트지 좋은데라고 보면 기아차 떼고 보면 오히려 좀 객관성을 좀 띄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기아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무슨 관점이냐라면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한다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3분기 때 빅베스를 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게 빅베스라는 게 물론 그 세타 엔진에 대한 그 대손 충당금을 잡아낸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빅베스라는 용어를 회사에 썼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묵혀뒀던 악성 재고라든지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밀어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재무제표가 깨끗해졌죠. 그러면 향후에 이익은 날 수밖에 없죠. 이 시기가 무슨 시기인고 하니 정의선 회장이 회장 취임했던 시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편과 맞물려서 새로운 신임 회장이 이제 앞으로 등장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비전도 선포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얘기해야 될 때 재무적으로도 또 내가 새로운 회장이 이렇게 재무적으로 성과를 나타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내년도 기아차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단순하게 전기차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급급할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의 기아차를 바라보게 된다면 주가는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뭐 그래도 또 여전히 뭐 전기차라든지 또 우리나라 저기 그 저 자동차들이 또 선전하는 것도 선전하고 있잖아요. 있죠. 그게 이제 밑바탕에 이제 되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정혜선 회장이 취임을 했고 물론 이제 뭐 집안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가 이제 밑바탕이 되니까 이제 전면에 나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 거 보면 결국 이제 빅베스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때 네. 쌓아놨던 쾌쾌무건적인 네. 구질을 털었다는 건데 네. 이 경제는. 아버지 아들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걸 좀 숨겨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효자는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예, 농담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화학주예요. 화학주 네. 사실 보면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되는 종목들이 물론 저기 제일 앞에 네. 서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저기 또 주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LG 화학을 2차 전지로 봐야 되느냐, 화학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지금 이제 좀 그렇죠. 근데 저는 LG 화학은 이제 화학으로 좀 봐야 된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하지 이제 물적 분할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화학 분야로 LG 화학을 좀 보면 현재 지금 저유가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화학 분야 이익이 상당 부분 마진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게 화학이 최근에 나서게 된 게 그전에 화학하면 조금 중국과의 어떤 경쟁 심화 이런 부분들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죠.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되면서 소위 말해서 나자빠진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고부가치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지금 현재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LG화학을 그동안 먹여 살렸던 거는 화학 부분이었죠. 그렇죠. 2차 전지 부분은 이제 수익이 좀 나려고 하니까 물적 분할하는 거고 화학 분야만 가지고 LG화학이 먹고 살았고 그 돈을 가지고 2차 전지를 키워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화학 분야고 여기에 또 외국인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면 LG화학도 최근에 주도주가 되고 있다. 주도주군에서 상당히 자신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저기 그전에도 보면은 LG화학이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 하나고 이제 에너지 솔루션을 떼낼 때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만은 이제 사람들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가치를 만 봤지 네. 에너지 솔루션을 떼어놓고 났을 때 그냥 저평가되어 있었던 화학 부분의 네. 매력은 사실 좀 평가 잘하고 있었던 것이 그렇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면은 새로운 모습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지난 얘기지만 왜 이렇게 막 난리를 폈을까? 근데 이제 그 투자자분들 관점에서 보면 박사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관점에서 그동안 투자를 했냐. 이제는 이제 화학 분야를 우리가 새롭게 보기 시작했지만 그전에 LG화학하면 아무래도 2차 전지로 이제 편입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 관점에서 보셨던 분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화학 부분과 같이 보셨던 분들은 뭐 그냥 쏘쏘 하셨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조금 약간 아쉽긴 합니다. 그래요. 뭐 그 회사 쪽에서 했던 액션도 좀 아쉽기도 하고 네,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네. 있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쭉 이제 뭐 전기전자 그리고 조선 자동차 화학 받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철강 좀 보고 넘어갔으면 해요. 포스코도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연중 그렇죠. 고점이에요. 쭉 올라왔어요. 그 철강 부분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화학과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철강 제품이 갖고 있는 특성이 이게 원거리 수송이 안 돼요. 근거리 수송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경쟁이 심화됐던 부분들이 바로 중국 아니겠습니까?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지금 철강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구조 조정을 상당히 많이 혹독하게 겪어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철강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구조 조정을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해 배출 문제도 있었죠. 어찌됐든 철강 회사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그동안에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을 좀 만들어냈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포스코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바닥권을 탈출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소위 말해서 중우장대 산업이 일단 그동안 중국 때문에 조금 억눌렸었던 부분들이 그동안 좀 이제 탈피가 됐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아무래도 내년도 경기 전망은 우리나라가 IMF에서 보듯이 3%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현재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중국의 또 개발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섹터들이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언택트만 좀 해왔었던 상황이라면 이제는 백신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증시에서 현재 유동자금들이 언택트로 갈 것이냐 중우장대로 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중우장대 쪽으로 일단은 조금 몰리고 있고 외국인들이 결국 수급이 또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 수출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제 언택트는 좀 내수적인 부분들이 강했다라면 이제 수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바이든 당선인 이제 뭐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은 뭐 이양하라고 했으니 그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계속해서 무역 규모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를 좀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이제 변죽법 쪽으로 보면은 양질 전화가 이루어졌는데 양쪽으로는 굉장히 그 증가를 했는데 질적인 이제 고도화 시키는 부분에서 좀 그 뒷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네. 덕분에 이제 우리는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철강도 지난번에 우리 저기 그 저 그 이정용 팀장 오셨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일본이 철강을 배울 때 센불에다 톡 집어넣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그 적정 온도를 찾으려고. 예. 우리는 거기까지 그 품질이 올라갔는데 중국 애들은 그 거기까지 품질을 올리지는 못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히 그 효율과 이 그 계획 경제가 가지고 있는 효율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중우장대 쪽으로 아무래도 시장의 네. 방향은 좀 쏠려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호가 분위기와 맞물려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네.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안에서 좀 덜 움직였다 싶은 것들 보면 사실 건설도 있고 정유도 네. 있어요. 네. 정유가 많이 못 움직였는데 오늘 지금 호가에서 뭐 SK이노베이션은 좀 달리 볼 수도 있습니다만 네. 한 3% 정도, S오일도 2% 정도, GS도 한 2% 정도 네. 최근에 약간 유가도 반등하고 올라가요. 있고 네, 움직임이 부분도. 있어서 예.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정유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보는 것 같아요. 증시는 철강도 그렇고 건설까지 아우러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포스트 코로나를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정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전기차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들을 바라보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지금 쓰는 것은 저도 오다가 기름 넣고 왔습니다만 네. 당장 기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활동량이 늘어나게 되면 정유에 대한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유주들도 키 맞추기 차원에서 올라오고 있고 건설주들 같은 경우 그동안 규제에 많이 억눌려 있었죠. 정부 규제에 있어서 억눌려 있었던 부분들인데 건설사들이 지금 해외 GS건설 같은 경우 해외수주 오만에서 해외수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멈춰 있습니다만 다시 내년도에는 좀 꿈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그 전망치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지금은 다
키 맞추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것들도 짧게 짧게 치고 가는 것도 네.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총 2,200만 원 상금 키움증권 해외 주식 상시 실전 투자 대회에 도전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